페이스북이 세계 곳곳 오지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닷오그 계획에 쓰일 무인기 드론의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라라는 이름의 이 드론은 구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떠 있게 되며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확보한 뒤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인터넷 신호를 쏴주게 됩니다. 크기는 보잉 737과 맞먹지만 무게는 소형 자동차보다 가볍다고 페이스북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아퀼라 계획을 처음 공개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아킬라 실물을 제작을 완료했다면서, 초당 10기가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새 레이저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